그럼 오늘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또 어떤 종목을 많이 사갔는지 매매 고수 두 분과 함께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할 텐데요. 헤르메스탁의 김시은 연구원, 스탁솔루션의 이슬이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먼저 김시은 연구원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장 특징주로 지금 팜스토리하고 LG이노텍 보고 계신데요. 네, 어떤 종목부터 분석 들어갈까요? 네, 팜스토리 먼저 보겠습니다. 국제 곡물 가격이 급폭등하게 되면서 관련 뭐 ETF라든지 가격이 상승을 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한일 사료 그리고 비료나 사료 관련주들이 상한가에 진입을 하고 20%대를 진입하거나 모두 함께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팜스토리를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팜스토리가 이제 미래생명자원과 함께 움직이는 종목군인데요.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전고점에 가까이 위치해 있는 반면에 팜스토리의 경우에는 아직 전고점에 위치해 있지 않다. 그 부근에 가까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여력이 충분한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 국제 곡물 가격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기대감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뭐 아시다시피 세계 곡창지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곡물 수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뭐 파종식이라든지 그에 대해서 놓쳤기 때문에 곡물 생산 차질에 대해서 불가피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전쟁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항구를 폐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출이 중단되는 상황이 나타났는데 러시아는 오는 6월까지 수출을 일시 중단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연말까지 수출을 금지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관련해서도 그렇고 미국 같은 주요 곡물 수출 국가에서도 이상기후라든지 관련해서 흉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곡물에 대한 생산이 굉장히 차질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사태가 굉장히 장기화하게 나타나게 된다면 곡물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타격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불어서 비료 관련해가지고는 뭐 북미 지역의 대형 철도회사가 노사 갈등으로 인해서 비료 부족 사태에 대한 우려도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캐나다를 횡단해서 미국 중부나 동부까지 연결하는 철도망을 운영을 하는데 노사 갈등으로 운영이 중단된 사태에 나타나고 있고요. 캐나다에 위치한 세계 비료 1위 업계 같은 경우에는 탄산칼륨을 이제 한국까지 운송하는 역할을 하는데 철도 파업이 지속이 된다면 저장 공간에 대한 부족으로 생산량이 감소할 전망입니다. 뭐 우크라이나 외로도 다른 이슈도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관련해서 비료나 곡물 관련주들에 대해서 움직이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팜스토리 같은 경우는 사료, 육가공, 가금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옥수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서 사료 가격에 대한 인상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돈육 시세에 대한 상승세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식음료 업종이 수요가 회복이 된다면 그에 따라서 수혜를 얻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화가 되고 있고 리오프닝도 기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외식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돈육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또 이슬 전문가 분석 들어볼 텐데요. 지금 NC소프트와 서브 T&D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좀 급등력이 보였는데 오늘은 뭐 코스피 뭐 하락폭과 함께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분석 들어볼까요? 네, 일단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오전에 굉장히 좀 강세를 보였었습니다만 지금 아무래도 시장의 영향 때문에 조금 조정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그동안 악재와 호재가 굉장히 좀 공존을 했던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뭐 그 블레이드앤솔2에 대한 어떤 실망 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좀 이미 선반영은 되어 있지 않나라는 판단이고요. 지금부터는 조금 반등 시점으로 좀 보셔도 좋겠다. 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리니지 W가 출시 이후에 이제 작년 4분기랑 대비했을 때 올해 사실 그 1일 매출이 조금 이제 올해부터 조금 줄어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지금 최근 게임 업계에서 떠오르는 게 이제 NFT입니다. 그래서 이 NFT 쪽에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올해 3분기에 이제 북미라든지 이제 유럽 쪽에서 이제 NFT와 연계된 이제 리니지 W가 이제 출시를 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기대 이상이
어떤 선전을 보인다면은 어일 매출이 다시 작년 수준으로 다시 한번 회복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 NFT는 사실 말 그대로 이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부동산이라든지 게임 등의 어떠한 그런 기존 자산들을 이제 디지털 토큰화한 방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희소가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최근에 이제 거래액이 굉장히 좀 폭증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좀 높은 그런 성장률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에 따라서 사실 동사의 경우에도 이제 NFT와 연계된 어떤 P2E 게임이 이제 향후 더욱더 좀 안정적으로 성장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일단 지금 P2E 게임이 굉장히 좀 동사뿐이 아니라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궁극적으로는 게임성이 좀 우수할수록 흥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이전부터 이런 게임 기술에 대한 어떤 개발이 좀 검증이 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주가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신작 기대감도 있습니다. 뭐 TL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있는 상황인데 뭐 기존 MMORPG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면서 어떠한 그런 서구적인 게임의 주요 요소들이 많이 가미가 되어 있다 이런 평가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이제 출시 이후에 오히려 그 전작인 리니지 W보다 훨씬 더 기대감을 불러 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주가는 사실상 그동안 악재가 많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최저점 이하까지 뚫고 가긴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6만 4천 원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 전저점 구간이 이제 41만 원대까지 충분히 분할 매수 가능한 구간이니까 좀 지켜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더군다나 또 오늘 특징주 살펴보면 그 대통령 당선인 그 뭐 집무실이 용산을 확정되면서 관련주들이 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서부 T&D 부동산 개발하는 회사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관련주로 오늘 2%대 좀 상승하고 있거든요. 좀 분석 좀 부탁드릴게요. 도 지금 엮을 수가 있겠지만 기업 자체로만 봐도 지금 어떤 펀더멘탈이나 모멘텀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좀 우수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도 조금 중장기적 관점으로 네,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부동산 개발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호텔이라든지 복합 쇼핑몰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리오프닝 관련 주도로도 굉장히 좀 각광받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완화가 되면서 뭐 동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호텔이라든지 이런 쇼핑몰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실적으로 점진적으로 좀 연결이 될 것이다 이런 좀 기대감을 가져보셔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영업이 흑자 전환에 좀 성공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어떤 실적 모멘텀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아무래도 이제 거리두기가 완화가 된다면은 가장 이제 직접적으로 수혜받는 업종들이 뭐 여행사라든지 이런 호텔 쪽이기 때문에 뭐 자연스럽게 뭐 회복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진자는 지금 좀 증가를 하고 있지만은 지금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전환하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 이제 억눌려 있던 소비 심리가 계속해서 좀 폭발을 하게 되면서 특히 호텔 같은 경우에는 1, 2월만 해도 약 50%의 객실 점유율을 지금 회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뭐 회복 구간에 진입을 했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 보시면은 사실 최고점처럼 보이지만은 우리가 전반적인 추세를 보려면 사실 월봉으로 좀 보셔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 지금 만 원 이제 겨우 이제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저항선이 만 원대에서 계속해서 좀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인데 이번 달에 좀 한번 돌파를 해주게 되면서 어쨌든 지금 우상향 추세로 잘 가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1차적으로는 목표가 12,000원대까지는 보셔도 될 것 같고요. 2차적으로는 네, 14,000원까지도 좀 보셔도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실적 위주로 좀 접근을 해보자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뭐 많지는 않지만 서브 T&D 기관의 수급도 좀 지금 양호해 보이는데 수급 상황은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좀 짚어주시죠. 네, 수급 상황도 지금 양호한 편입니다. 올해만 이번 달만 해도 굉장히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저번 달만 해도 굉장히 지금 눈에 띄게 증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눈여겨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사실 그렇게 급등하는 종목은 아니다 보니까 항상 일봉보다는 주봉이나 월봉 위주로 좀 참고를 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부 T&D 대통령 당선인 관련주로도 보이지만 앞으로 리오프닝 수혜주로도 복합 모멘텀이 있다고 보고 계시거든요. 지금 기관의 매수도 양호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만 100원 선의 종가 형성할 예정입니다.